일단은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얘네들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니까 너무나 많은 패턴들의 공격이 생기고 상대방 수비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거든, 이걸 막기가.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해봤는데 전술을 이렇게 했어요. 예,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지금 좀 적당해. 2점에 스루 패스를 많이 했는데 그 막는 각, 우리 패스 한 패스 쓰시는 분들한테는 딱이 정도 수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메이션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드가 없는 전술입니다. 지금 메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메타라고 할수 있나? 스루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티키타카도 되고 이제는 이뉴 택틱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나는 사사이가 된다라고 느낀 게 공격수들이 일단 제가 항상 수비지원 이거 걸어놨거든요. 이게 사사이가 뭐냐면 완전 토탈사커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이 전술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수비할 땐 전부 다 수비하고 공격할 땐또 공격을 전부 다 해. 근데 다만 단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태미너가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거 이 전술을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체 선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공격수의 스태미너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또 좌우 측면 미드필드랑 계속 수비전을 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경기하는 영상 보시면 공격수들을 우리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걸 해요. 그래서 공격수들을 계속 끌어당겨.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지공일 때 거의 진짜 템백의 형태가 나와버려. 이 수비수들이 옵트 한 번만 써주면 템백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공을 하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 이 보시면은 지금 센터 커버 이게 안 걸면 이게 사이드 커버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더블 볼란 치면 이 풀백들이 오버랩을 할때 실제 축구에서도 이 사이드의 측면을 커버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이드 커버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센터 커버로 두르는 거야. 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자동 수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빼서 한 빼서 하잖아. 끄집어내리잖아. 중앙 쪽만 막아줘도 돼. 어차피 골은 뭐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전술을 이렇게 볼란치도 이렇게 놨어요. 보시면은 3-3-3-3-3-3-3이에요. 이게 다 먹혀요. 이전에는 약간 해골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안 먹혔거든. 근데 이게 다 먹히다 보니까 다양한 포메이션과 다양한 전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와, 이게 다 먹혀요, 지금. 센터 커버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빌드업을 할때 얘네들이 오버랩을 걸어놨잖아요, 제가. 일단 오버랩을 걸었을 때 얘네들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복귀하는 장면 딱 봐봐요. 딱 뺏겼을 때 보면 이 얘네들이 센터 쪽에 이 센터백의 사이에 들어와서 한 선수가 이제 한 선수로 올라갈 거 아니야, 공격하러. 그러면 한 선수가 뒤쪽에 대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센터백의 사이를 커버를 해줘.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명의 센터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이전에는 우리가 얘네들이 풀백들이 오버랩을 했을 때두 명의 수비가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얘네들이 진짜로 뒤에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개인 전술이 먹혀요. 그래서 원볼란치도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1-2-3이라는 전술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찍어봤고, 저는 지금 이번 시즌은 이 전술로 한번 슈챔을 도전을 해볼까요? 슈챔이 찍어진다면 확실히 전술이 통한 거겠지? 근데 지금까지 써보니까, 써보면서 슈챔들을 많이 만났어. 지난 시즌에 슈챔들도 만났는데 경기가 되게 쉬워요. 골 넣기도 되게 쉬워요. 일단은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얘네들이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니까 너무나 많은 패턴들의 공격이 생기고 상대방 수비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거든, 이걸 막기가. 이게 이제 뭐 다르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서폿이나 서폿 런, 말 그대로 진짜 서포트 해주는 거야. 이 오버랩과 다른 거는 공격에 자주 가담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 상황들 있잖아. 언더랩과 오버랩이 있어. 이게 그게 다른 거야. 오버랩 자체는 얘가 사이드에서 움직일 때, 얘가 드리블을 칠 때, 얘가 그 뒤쪽, 이 사이드 라인을 붙어서 이렇게 딱 침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그게 아니고, 이게 중앙지원으로 걸면, 중앙지원, 말 그대로 언더랩이거든, 이게. 얘가 이러고 있을 때, 사이드 드리블을 칠 때나 사이드 공격을 할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이드 측면 풀백들은 기본적으로 크로스도 좋고, 이런 애들 쓰 그러니까 얘가 드리블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그 사이드 라인을 이 키미와 알폰스 데이비스가 쭉 들어가서 공격 숫자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잖아요. 근데 다안 올라간다 했잖아. 다섯 명이 되잖아. 한 명이 올라가면 센터 중앙을 잡아먹으면, 그러면 하나 둘셋 넷이 될 때가 있고, 얘네들까지 올라가면 거의 여섯 명의 선수가 쫙 일렬로 서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영상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공격하기가 되게 쉬워져 버려. 역습도 가능하고 일단 경기가 진짜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 전술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고,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하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새벽 4시인데도 지금 피파 하시는 분들 140분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지금 제 전술을 쓰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땠는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Are you? Would you be waiting there too?
태클을 거기서 왜 한 거야? 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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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코